영달님 1등 축하합니다. 장하님, 2등. 전주경님,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한꺼번에 33분이 들어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웅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네, 저도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생강차님 반갑습니다. 성아님 반갑습니다. 어제 그 방송의 여파가 만주벌판, 네, 반갑습니다. 뭐 번개가 변질될 리가 있겠습니까? 변질은 변질자는 따로 있죠. 예,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만주벌판님, 쌍바이님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뭐 그동안 제가 워낙 뭐 정지당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었는데 오늘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들 들어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니키님, 니키김님 반갑습니다. 어우, 83명. 예. 야, 참 오랜만에 이렇게 뭐 많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참 옛날 생각나네요. 김현님 반갑습니다. 아, 만주벌판님, 우리 번개방에서는 웬만하면은, 네, 차단을 잘안 하는데,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참,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라, 우리 만주벌판님, 좀 말씀을 좀 조금, 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주경님, 오늘 알림이 왔습니까? 아이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재방송, 알람이 왔는지. 여러분, 이제 폰입니다. 저도 지금 알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뭐 까치가 뭐 방송하는 건 알람이 와 있네요. 예, 까치는 알람이 와 있는데, 재방송조차도 알람이 안 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꽃우불님, 예, 반갑습니다. 알람이 오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예, 컬리님, 예. 컬리님, 반갑습니다. 타스리파이브 S님, 예. 반갑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뭐 인사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네, 120분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뭐 흔히 우리 사실 태극기 집회에서 아이고 태극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니나노 날라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김현님 화이팅. 우리 날라리, 니나노 날라리님은 우리 태극전사님과 같이 동시에 입장하시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달래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다잘 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실망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예.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컴퓨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긴급 비상당원 총회입니다. 이게 2017년 5월 15일, 2017년 5월 15일입니다. 약 1년 반 전에 우리 대한애국당의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할수 있는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왜 켜놨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리멤버 2017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제가 이 화면도 작년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당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누리당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으로서 새누리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우리 동지님들과 열심히 활동을 했죠. 이때 작년 대선에서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연수 씨, 예, 변절자, 누구 보고 변절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변절자는 창당 공신들,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대요. 혁명동지라고 하대요. 예. 우리는, 아이고, TV 공감대님, 예, 강민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혁명동지라고 어떤 분이 오늘 방송에서, 허만기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16명, 이 새누리당에서 16명, 조원진 씨, 번개, 이혼락 씨, 대구의 우리 열혈 동지, 박종화 씨, 허만기, 정미용 대표, 변희재, 허평환, 대구의 구상모, 신원섭, 전시현, 김경혜. 제가 16명이 다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16명의 제명당한 동지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평환 장군도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혁명 동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동지를 쳐내는 사람이 변절자입니까? 쳐내임을 당한 그런 동지들이 변절자입니까? 말은 똑바로 합시다. 나는 변절자가 아니에요. 나는 1년 동안 나를 대한애국당에서 내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업무와 음해를 해도 나는 버틴 사람이에요. 버티다 내가 집회 방송 못 찍게 해서, 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버티다 내가 더 이상 서울역 집회에 안 나가는데 날 보고 변절자라고? 그런 말은 내쫓은 사람한테, 동지들을 내쫓은 사람한테 변절자란 말이 통하는 겁니다. 배신자. 알겠습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쫓겨나고 서울역 집회에 내가 방송 안 나간 지가 두 달이 됐지만은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어요. 주변에 우리 동지들이 만류를 해서 참으라고. 나라사랑님. 언제부터 태극기를 들고 대한애국당에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번개시장 방송에서는 그런 말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제 좁바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방송을 했지만은 오늘은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긴급 비상 당원 총회 1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7년 5월 15일 1년 6개월 전 이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비상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정광용, 정광택 등등 그런 사람들의 새누리당 사당화에 우리가 맞서서 그리고 대선 때 홍준표를 찍자고 했는 사람들에 맞서서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개혁을 하고자 정말 처음으로 당원이 되었던 저도 그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제명까지 당하면서 작년 2017년 5월 15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가서 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 대구시당 당원들의, 동지들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동지들한테 비대위를 만듭시다. 새누리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듭시다. 라고 제가 말해서 그날 바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옮겨서 그날 저녁에 지금 보시는 이 장소에서 긴급하게 동지분들을 연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당 비상대책 총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대한애국당의 오늘의 모습이 작년 2017년 5월 15일 이전에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저는 다름컨대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역 집회에 나가지 않은 지가 2개월이 다돼 갑니다만은 그전부터 집회에서 만난 우리 동지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구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고 힘을 보태고 있고 머릿수를 보태고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희망이 깨졌을 때는 우리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집회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오늘 허만기 전 최고위원이 그 본인의 별별 생각 방송에서 새누리당 때 제명당한 16명을 언급하면서 그 동지들 중에 지금 대한애국당에 그 혁명 동지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정미영 대표님, 그렇게 인테리어, 당사 인테리어 사건으로 뒤집어 쓰고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됐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정미영 대표가 당사 인테리어 관련 본인의 입장을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사무실에서 개동에 있는 정미영 대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유튜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자회견하는 장소에 애국당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저 혼자만 거기 있었어요. 약속된 장소에. 그 시간에 다른 대한애국당 유튜버들은 어디 간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정미영 대표가 나는 혼자서라도 기자회견 방송을 하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정미영 대표가 연락이 와서 오늘은 회견을 할 상황이 못 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미영 대표가. 정말 상심한 그런 문자로 저에게 죄송하다고 오늘은 기자회견을 할수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미영 대표의 기자회견 입장 발표 본인의 입장 발표까지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창당공신 혁명 동지들을 내몰고 죽음의 사지로 내몬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당한 거 아닙니까? 변희재도 당하고, 정미영 대표를 쳐내기 위해서 변희재를 이용했고, 결국엔 변희재도 당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애국당 창당을 하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창당을 했습니까?
일개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창당을 했습니까? 우리 정말 창당에 동참했던 우리 애국 동지들 왜 다 떠나갔습니까? 대한애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근데 지금은 덧도보다 못한 듣보잡들, 듣보잡들이 대한애국동, 애국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했던 족파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그 말에 모든 게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족파 탈출은 진흥순 그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애국당이 막장으로 치닫는데 창당 공신의 입장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애국당의 개혁의 칼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개혁의 칼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대한애국당을 떠나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대한애국당을 끌어왔다면은 그 개혁의 칼날에 그 개혁의 칼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대표든 누구든 어떠한 자도 그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현직에 있던 대통령님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계시는데 성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구하겠다고 만든 정당 대통령 팔이 태극기 팔이 하고 있다면은 심판을 받아야죠. 저기에 보시는 작년 2017년 5월 15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총회 똑같은 상황에서 대한애국당 쫓겨나간 그렇지만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지들이 앞장서서 대한애국당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눈물로 만든 대한애국당, 민초의 정당,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만든 정당, 그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못한다면은
토사구팽 당한 우리 동지들이 칼날을 빼들어야죠. 이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그래도 대한애국당이 잘 되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우리 토사구팽 당한 동지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우리가 만든 정당, 듣보잡들이 설치는 꼴더 이상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애국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일이라도 당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7년 5월 15일에는 대구에서 새누리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제 손으로 만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토사구팽당한 많은 분들, 대한애국당 창당에 기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서셔서, 모두 나서서 대한애국당을 올바른 무파 정당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전사님, 감사합니다. "조원진 대표는 새누리당 때 제명당한 16명의 동지들을 왜 모조리 다 대한애국당에서 본인 혼자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물론 허평환 장군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지만은 왜 창업 공신들을 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창당 공신들을 애국당에서 모쳐내내서 안달을 할까요, 여러분? 봄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듣보잡들이 대한애국당을 장악하고 있고 창당 공신들은 다 내몰리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폭망하기 전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대한애국당 대구 시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구 시당 위원장이 누가 됐죠? 조원진 대표가 셀프 공천에서 대한애국당 대구 시당 위원장이 됐다고 발표가 났더군요. 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왜냐? 1년 전에 이야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당을 준비하면서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대구시당 창당 준비위원회, 뭐 발기인 대회 등등 할 때, 대구시당 위원장은 조원진 의원의 대구에서 뭐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상모 의원이 우리 대구시 창당준비위원들에게 핵심 멤버들한테 시당 위원장 뽑지 말아 달라고 은근슬쩍 주문을 했어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은 우리한테 대구시당 위원장은 너무 성급하게 뽑지 말아 달라. 그런 이야기 할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갔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우리의 뜻과 다른 같이 태극기를 들지 않았던 낙하산을 대구시당 위원장에 혹시라도 내세울까봐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 우리 손으로 내세워서 뽑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마도 조원진 대표가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를 그때도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겠나. 어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석하님 반갑습니다. 이용석님 반갑습니다. 네, 폴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윌리님, 예, 반갑습니다. 윌리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이 윌리님입니다. 강영진님,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 아스팔트에 나왔을 때부터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억울하게 음해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장에 서울역 집회에 나가면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지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동을 하고 한결같이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욕할 사람이 없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좌파 뻘악지들이나 그런 말을 할까? 정상적인 우리 동지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유야 있겠죠. 1년 동안 제가 굳건하게 수많은 음해에도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미용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아산병원에서 조문을 하던 첫날 오후 3시에 조문이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었고, 그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먼저 조문을 하고, 저는 현관 로비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죠. 약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조문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조 대표하고 저는 그 현장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조 대표와 대기하고 있던 애국당 유튜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를 할때 저는 재방송을 했죠. 아마 그게 조 대표 눈에는 안 좋게 보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서울역 집회에서 끌어내려고 온 경호원도 한 이야기가 번개시장이 조 대표를 비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날 제가 정미용 대표 장례식장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온 허 목사님, 예,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허 목사님과 인터뷰 하면서 정미영 대표가 억울하게 대한애국당에서 쫓겨나가다시피 나갔는데 정미영 대표가 그렇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참 뻔뻔하게 와서 조문을 하고 대한애국당 주최로 장례를 하겠다고 하는 그 행태에 비판을 했던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서울역 집회에 방송을 못할 만한 비공개 회의에서 번개시장을 방송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였는지
자, 지적질이 아니라 그동안 1년간 조원진 대표는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 창당 공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셀프 공천, 그리고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듣보잡들로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당,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은 1년간 조원진 대표의 정치적인 능력, 그리고 당을 운영한 능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다 일거할 수는 없습니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많은 동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당과 사태뿐만 아니라 오늘 그 책일갈 방송에서 뭐 최락 씨가 2,200만 원 비용을 중에서 800만 원을 뭐 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터키탕이 나오고 예? 곰탕도 아니고 터키탕이 나오고 발렌타인 술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든 당인데 터키탕이 나오고 발렌타인이 나오고 당비로 2,200만 원을 지불하고 800만 원을 돌려줬느니 말았느니 이 무슨 정말 개 같은 경우입니까 이게? 에? 엄지님. 저에 대해서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이야기를 정말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대한애국당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김태일님, 감사합니다. 뭘 직접 물어봅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직접 물어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걔네들한테 직접 물어봅니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인천 왈페님, 반갑습니다. 나는 대한애국당을 떠난 게 아니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물러나면은 대한애국당이 전 돌아갑니다. 떠난 적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떠납니까? 윤석현님,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분도 아닌데.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으라, 참으라 했어요.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 보고 참으라, 참으라. 수많은 음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참았어요. 뭘더 참아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어? 사과를 하든지, 응? 걔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뭘할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심지어는 지난주 제가 서청대 집회 갔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애국당 집회에 방송 못하게 해서 그 이후로 제가 안 나가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문미진 대장이 구속되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조원진 대표한테 이야기 해놨으니까 유튜브 방송 안할것 같으면 몰라도 할것 같으면 힘들게 하지 말고 어? 문미진 단장하고 같이 그런 힘든 투쟁을 하지 말고 편하게 다른 애국당에 있는 유튜버들처럼 편하게 방송하라. 조 대표가 전화가 갈 거다. 조 대표 전화 받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편하게 방송해라. 이렇게 문미진 단장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그로부터 제가 대구에 내려와 있을 때 토요일 날 오전에 대한애국당 뭐 사무총장인지 제2 부총장인지 나 모릅니다. 뭐 변성근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저를 마치 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애국당에 섭섭한 게 있더라도 와서 방송도 좀 해주고 정론관 출입증도 만들어 줄 테니까, 정론관 기자회견 방송도 좀 하고, 같이 좀잘 해봅시다. 아니,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난 지금 대구 있다. 서울, 오늘 당장이라도 서울역 집회에 와서 방송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지금 대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미진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원진 대표가 전화할 것이니까 편하게 방송하세요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변성근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서청대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번개가 나쁘다.
조원진 대표가, 당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애국당 집회 방송 촬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번개가 거절했다. 그따위로 음해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에? 아시겠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또 이런 거 가지고 말 나올까봐가 제가 변성근 사무총장하고 대화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조 대표가 직접 전화했는데 번개가 거절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음해를 아직까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누구의 또 사주를 받은 사람이 서청대에 집회에서 참석하는, 방송을 하는 번개를 거기서조차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또 거짓 음해를 하는지,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진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에?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의 적은 좌파 뿌락지들, 어?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워야 될 때, 또는 자한당하고 싸워야 될 때, 왜 내부에 총질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어요. 자, 심지어는 안중규 대표가 지난주에 석방이 됐죠. 지난주에 석방이 됐는데, 저는 제3차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집회 참석하느라 안중규 대표 출소하는 장면을 누구보다도 제가 참석을 해서 출소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또 나왔느냐? 번개가 안중규 선생 종로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때 방송하면서 애국동지가 번개방송 계좌번호를 몰라서 다른 분한테 계좌번호를 물어서 그분한테 후원금, 안중규 선생 후원금으로 써달라고 30만 원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 후원금 30만 원을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그 돈을 30만 원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처럼 안중규 선생한테, 출소한 안중규 선생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안중규 선생 들어왔을 때부터, 예? 몇달 동안 방송을 했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도 않은 안중규 선생. 대한애국당에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애국당 유튜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애국당에서도 거들떠보지 않고 후원금 계좌 올렸다고 선거법 위반이니 개소리를 하는 것들이
나는 안중근 선생 같은 동지로서 종로경찰서 유치상에서 있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됐을 때 안중근 선생 변호사비 그리고 변호사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조원영 변호사. 지난 5월 18일 날 안중근 선생이 종로경찰서에 긴급 체포됐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서울 현충원에서 있다가 현충원 행세가 끝나자마자 제가 종로경찰서 달려갔고 안중근 선생 면회하자마자 변호사 선임됐냐고 물었고 아직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 해서 제가 조원영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원영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안중규 선생 변호를 하고 재판을 도왔는데, 안중규 선생 후원 계좌 올리고 후원금 받겠다고 할 때,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내가 안중근 선생 후원금 3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받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할 사람 할때 해야지. 팩트가 지난 제 방송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한애국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 안중규 대표가 긴급 체포가 되고 서울구치소에 가는데 어떻게 커트도 보지 않느냐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지켜봤던 많은 우리 동지들이 그때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탈당한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이름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같이 애국 활동한 안중규 대표 같은 동지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운 거예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좌파들은 마음 놓고 데모도 하고 경찰도 두드려 패고 경찰 버스도 부수고 해가지고 감방에 가면은 그 가족들 생계 대책 그리고 출소 후에 대책까지 다 세워주는 좌파들이 부럽다고. 근데 어떻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은 불법 촛불탑 철거 사건으로 안중규 선생이 긴급 체포가 돼서 갔을 때 다들 뭐 했냔 말이에요. 에? 유튜브는 저 혼자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생색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생색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중규 대표 출소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리얼프레스님 반갑습니다. 우파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파가 뿔뿔이 흩어지자고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고쳐야 되고
인천알페인님 감사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든 당이든 잘못 이끌어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을 이끌고 있는 조원진 대표가 물러나면은 누가 하느냐? 인물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있을 때까지 참아봅시다. 그런 분들이 많죠. 조 대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이 지금 대한애국당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있겠느냐? 대안이 생길 때까지 지켜볼 것이냐? 김태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ASDFG님. 조 대표가 이선 후퇴하더라도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계지랄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은, 새로운 대한 세력,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을 때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앤 K님 반갑습니다. 다이앤 K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더 이상 우리 애국 동지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덮고 가고 묻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조 대표가 잘못했으면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라는 자리가 영원 불멸한 불멸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대한애국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애국당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한애국당은 10년이든 20년 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키워야 되고 숙권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이앤 K님,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앤 K님, 제 입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민방송, 길갈방송, 뭐 LA방송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지금 뭐 저도 합세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대한애국당 시도위원장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마지막 저도 희망을 접고 어제 대구 팔공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구 팔공산 신림봉에 올라가서 만산 홍역이 되어 있는 단풍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놀러 간 팔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이 자한당 경선 룰에 승복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멘붕이 빠졌다고 했었죠. 그때 조원진이가 있잖아 라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간에 조원진 대표에 대한 기대, 제가 섭섭한 게 있어도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저는 묵묵히 제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조원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어제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조파 탈출은 진영순이라는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원진 대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조원진 대표 스스로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한다면은 토사구팽 당하는 우리 동지들이 대한애국당 영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행동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원진 대표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지지했던 지지자로서 이제는 조원진 대표가 물러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한애국당 당대표 자리는 무한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한한 자리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리얼 프레스님, 아이고, 조 대표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좋으십니다. 저는 조 대표하고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대한애국당은 앞으로도 건재해야 될 정당입니다. 당대표 한명 바뀐다고 해서 대한애국당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석방을 위해서 우리 동지들이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지도부에 끌려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원을 보냈던 만큼 어쩌면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한애국당 정상을 통해서 더 많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사 구팽당한 동지들이 앞장서서 대한애국당 정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면은 또 실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매호!